휴식기 이후에 만나는 두 팀의 승부 함께 하시죠. 부산 KT 손익분과 고양 오리온 오리언스의 올 시즌 마지막 맞대결 김승현 해설위원과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김병진, 박철호, 김현수, 맥키네스와 함께 루키 양홍석이 나섭니다. 자, 오늘 오리온은 한호빈, 최진수, 허일영, 맥클린과 함께 하도현 선수가 나섭니다. 한호빈이 공격을 리드하면서 오늘 경기 막이 올랐습니다. 신장 차이가 있는 맥클린, 그리고 맥클린은요. 지금은 네. 반대편 최진수 선수의 네. 공격에 있어서 굉장히 강한 선수였습니다. 그렇죠. 박철호, 맥키네스의 패스를 받아 돌파를 성공했습니다. 세 번째 공격은 어떨까요? 맥클린 바운드 패스, 골 밑에서 헐령 뱅크샷 모두 성공해내고 있습니다. 골밑으로 뛰어들어가는 것을 좋아하는 선수입니다. 예. 양홍석 투맨 게임 시도, 맥키네스 투앤더. 양홍석과의 완벽한 호흡을 맥키네스가 보여줬습니다. 박철호 한 번의 움직임 이후에 두 점 짧았습니다. 리바드 맥클린. 하루빈 오른쪽을 파고들면서 맥클린에게 어려운 자세 레이업 성공. 또 드래프트 제가 아닌 자유계약 형태로 바뀌기 때문에 또 하나의 변화가 좀 예상되잖아요. 네, 그렇죠. 네. 맥클린 바운드 패스 허일령. 네. 득점 인정 상대 반칙입니다. 하루빈 빠른 패스. 최진수 돌파 이후에 페이드웨이 깨끗합니다. 최진수 직접 돌파 오른손으로 해요. 부드럽습니다. 오른쪽으로 파고들어요. 베이스라인 돌파 다시 돌아 나옵니다. 박철호 맥키네스 거딘 오른손 내역 성공. 양홍석 여의치 않아요. 허일영의 움직임 어렵게 전달하는데 흐름볼 살려내는 한호빈입니다. 샤클락 5초 정면 다시 윙에서 허일영 3점 네. 성공합니다. 이제 1분 30여초 남은 1쿼터입니다. 정면 석점 시도 하도현 네. 깨끗합니다. 스피무브 위에 직접 핫포트를 건너는 내쉬 코너 쪽 천대현이 열렸습니다. 석점 실패 리바운드 내쉬 공격 리바운드 이후에 2점 들어가지 않아요. 리바운드 경쟁 내쉬가 이번만큼은 놓치지 않습니다. 저 피켓롤을 하겠죠. 네. 내쉬 쪽으로 이동 돌파를 해요. 허운 패스를 건네는데 과정의 파울. 첫 번째 샷도 성공하는 허운입니다. 어느 정도 아쉬움이 남는 시즌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샷도 성공. 3.7초를 우리는 어떻게 활용할까요? 달립니다. 헐령적으로 정확한 패스 살려냈어요. 그리고 두 점! 그러나 네, 빗나갑니다. 25-18 우리온이 1쿼터를 앞선채 마감됐습니다. 허운이 빠져나옵니다. 스크린 밖 오른쪽으로 다시 한번 투맨 게임 시도 내쉬 원앤다! 말씀하신 대로 좀 힘까지 느껴졌던 네. 그 패스 순간인데요. 다시 맥클린에게 전달했습니다. 최진수 오른쪽 돌아 들어가는데요. 투스텝 그러나 걸렸어요. 흐름볼 살려내는 천대현 속공 전환 그리고 내쉬 레이업 성공. 격차를 좁혀가는 부산 KT입니다. 5점 차의 KT가 또 한 번 추격을 준비합니다. 내쉬 오른쪽으로 하지만 빗나갔어요. 맥키네스의 리바운드 코너 쪽에서 맥키네스 밀려나면서 패스를 전개합니다. 허훈 석점 장전 림 통과 에드워즈 자,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최준수에게 전정규가 쏩니다. 석점 정확합니다. 35일 만에 복귀전에 나서고 있는 허훈 선수인데요. 초반부터 좋은 움직임 이번에도 보여줍니다. 레이업 득점 열차나 직접 돌파합니다. 오른손으로 짧았어요. 리바드 맥키네스 내쉬가 에드워즈를 제쳤습니다. 그리고 거침없이 네. 하지만 최준수의 블록슛 맥클린도 쳐냅니다. 오리온의 골 밑에서 네. 또 수비력 큰 힘을 발휘해봤습니다. 에드워즈 석점 자신감이 네. 있었습니다. 전정규 석점 시도 실패 리바운드 맥키네스 속공 전환이에요. 양홍석이 반대에 있습니다. 올려줬고 엘리프레이 조금 짧았습니다. 리바운드 이후에 하지만 스틸 허운이 레이업을 올려놓습니다. 크로스오버 이후에 직접 파고드는 내쉬예요. 두 점 짧았습니다. 리바운드 한호빈 자, 4-3 찬스에서 네. 돌파 성공 에드워즈 양홍석이 앞에 있습니다. 에드워즈 노르패스 코너 쪽 문태종 이번만큼은 네. 놓치지 않았어요. 두 점입니다. 이제 35초 남은 2쿼터입니다. 맥키네스에게 기분이 나아졌을까요? 아 네. 이렇게 투앤덩크를 꽂아놓고 포유합니다. 분노의 투앤덩크 4초예요. 3초 허훈 뱅크샷 2쿼터의 마지막 공격을 성공해냈습니다.
헐령이 던진 슛은 빗나가면서 아, 네. 이 쿼터는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49-43. 한우빈이 이제 허울을 막 하는데요. 노룩 패스예요. 맥키네스 네. 2점 그리고 자유투까지. 김명철 코치의 손이 이제 계속해서 움직이는 모습이었는데 아 직접 돌파했습니다. 네. 맥클린 포스트업 다시 코너 쪽 최진수 속였어요. 한 걸음 다가섰고 2점 정확합니다. 자유투에 대한 루틴이 따로 있었나요? 저는 뭐 특별히 없었습니다. 아, 네. 제가 뭐 징크스를 만들지도 않았고요. 그렇군요. 최진수 돌파 과정 어, 네. 득점 인정 상대 반칙 추가 자유투 깔끔합니다. 오늘 양 팀의 높은 포물선을 자랑하는 슈터들인데요. 어, 네. 허운의 스틸! 파울 없이 건져냈어요. 3대1 찬스 허운 내쉬에게 네. 원앤덤! 지금 너무 많이 뛰어서 지금은 그런가요? 숨차 보이죠? 예, 네. 리버스 레이업! 또 한 번 긴 팔을 이용했던 맥클린입니다. 아, 지금 김진우 쪽인데 스틸을 해냈던 김영환 빠른 패스 그리고 맥클린스 오른손 2점 득점이죠 상대 반칙! 어, 많이 힘들었나 봅니다. 그런가요? 네. 맥클린 에드워즈에게 에드워즈가 다소 잠잠한 3쿼터인데요. 침묵을 깹니다. 원앤덤 끝나자마자 네 바로 화끈한 덩크슛을 선보여줬던 저스틴 에드워즈. 자, 이 지역방어에 대한 해결책 해법이 KT 어떤 점들이 필요해 보이시나요? 자, 일단 외곽슛이 그렇죠. 아, 그 네. 부분을 김경진이 보여주는군요. 맥클린 반대편 최진수가 손을 들고 있어요. 다시 헐려에게 높은 패스 이후에 에드워즈 외곽에서 한호빈 접점 아, 성공. 김병철 코치의 얼굴이 좀 밝아졌습니다 지금. 그런가요? 맥키네스 코너쪽 김명지 두 번째 석점 네. 성공해 냅니다. 맥키네스 반대편 내쉬 더블 클러치 득점 성공. 에드워즈 직접 파고듭니다. 왼손으로 레이업 네. 성공. 다시 한호빈 두 명 사이 파고듭니다. 스텝백 이후에 와, 패스입니다. 아, 패스가 패스. 됐군요. 네. 네, 한우빈의 어시스트입니다. 네, 맞습니다. 엘리 플레이 성공한 맥클린이요. 남은 시간 2초. 터프샷 내쉬 빗나갔습니다. 71-67. 넉점체 리드를 지켜가는 오리온입니다. 자, 반대편에서 다시 주고받습니다. 스크린 받고 베이스라인 돌파. 외곽 김영환 열렸어요. 석점 시도. 세 번째 아, 네. 시도만 성공해냅니다. 김민우 앞에 있어요. 밀고 들어가는데 이번에 내쉬가 걷어냈습니다. 살려내는 맥클린. 샤크락 4초. 3초. 석점 네. 빨려 들어갑니다. 한호빈. 하도연을 공략해보는데요. 블럭슛 네, 최진수. 화끈한 블럭슛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스피드업 한호빈. 네. 레이업 득점. 지공으로 전환합니다. 석점 양홍석 네. 정면에서 꽂아넣습니다. 석점 차. 맥클린 반대편 최진숙에 전달됐어요. 결과 어떨까요? 석점 실패. 리바드 경합. 흐름볼 잡아내는 쪽으로 헐령이 집중력을 발휘합니다. 추가 자유투 깨끗합니다. 허훈 파고듭니다. 밀려나면서 두 점! 득점 인정 상대 반칙! 추가 자유투까지 정확히 20득점을 기록합니다. 이번엔 어떤 흐름을 탈지 문태종 파고들어요. 두 명의 선수를 모두 제쳤고 성공합니다. 다시 요리조리 드리블 이후에 패스아웃 코너 쪽 박철호의 석점포가 아, 그렇죠. 터집니다. 남은 시간은 4분 22초입니다. 다시 허훈 아 뛰어 들어가요. 네. 두 루키의 콤비 플레이 양홍석의 득점. 허훈 맥키네스의 백스윙 받고 높이가 있어요. 아, 맥키네스 쪽으로 그러나 그런 볼 살려냈습니다. 다시 한번 골밑 투입 샤크라 5초 허훈 석점 시도 빙글빙글 네. 성공합니다. 맥키네스의 수비 반대편 문태종이 뜹니다. 석점 네. 성공을 의미합니다. 희망을 살려가는 KT입니다. 허훈 김영환에게 스피드 오브 다시 달려주는 맥키네스 네. 아, 걸렸어요. 걸렸습니다. 최진수의 블락슛 이후에 문태종이 돌파해 아, 유파울 네. 유파울입니다. 자 여기서 아 자, 잡았네요. 네. 문태종 선수도 조금 의도적으로 좀 팔을 낀 것처럼 보이고요. 아, 네. 어, 맥클린 선수가 볼을 잡았을 때 예. 자, 바로 더블팀을 가죠. 자, 아, 네, 성공했습니다. 아, 휘슬이 아, 네, 울렸어요. 파울입니다. 파울입니다. 파울. 아, 이렇게 되면 허훈 선수가 다섯 번째 퇴장입니다. 파울. 네. 파울 아웃되고 말았습니다. 자, 픽앤롤. 김명진이 투입됐어요. 양홍석 윙에서 석점 어, 짧았습니다. 네. 파울이 시작됐군요. 자유투 아, 네. 3개입니다. 중요한 자유투 1구 성공. 6전 전패에 대한 부분들을 모면하겠다는 의지가 뜨거웠던 KT인데요. 두 개 자유투 모두 성공. 세 번째 아, 자유투 네. 들어가 나갔어요. 그러면 양승이 잡았습니다. 골밑 또 한 번 아, 자유투 네. 기회.
두 개 자유투를 성공한 이후에 또 자유투 기회를 마련합니다. 본인의 파울도 네 개째 게임 두 번째 자유투 성공해냈습니다. 계속 쫓아가다가 이 시합을 끝낼 것인지. 예, 한호빈의 두 점 정확합니다. 넉 점 차. 자, 한호빈도 맥클린 더블팀 뒤쪽으로 최진수가 달려 들어갑니다. 그리고 더블 클린 네. 오른손 레이업 성공 최진수. 5초, 4초, 3초 다시 한번 최진수 돌파 시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리바운드 잡아냈습니다. 석 점 차. 남은 시간 4초. 자, 3초. 파울을 하는 게 나을 텐데요. 석 점이 필요합니다. 김명진. 이대로 경기가 끝났습니다. 최종 점수 97대 94. 부산 KT전 6연승 그리고 최근 4연패 탈출을 만들어낸 오리온입니다.